소개하려면 바카 플라자 소위 18의 주니어 스윗 시티뷰입니다. 주니어 스윗 시티뷰 룸 사이즈는 45 스퀘어 미터입니다. 방문은 326호입니다. 자, 주니어 스윗 룸 사이즈는 45 스퀘어 미터인데요. 룸 배치를 잘해서 그런지 다른 호텔 가면 거의 60 스퀘어 미터처럼 보입니다. 자, 방 안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트렁크 두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욕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멋진 미니바 파트가 보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자, 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맨 뒤쪽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고급 책상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TV가 보이는데요. 책상과 TV 사이에는 거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소파가 있죠. 자, 소파는 뭐 4명 정도 앉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인용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명 정도 앉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4명. 한 가족이 같이 여행할 경우 자녀 동반한 가족 여행 4명까지는 꽤 괜찮은 룸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닥은 전체적으로 원목 마루인데요. 여기 침대 밑과 그리고 거실 부분에 해당되는 일부가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카페트 청소는 꽤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먼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자, 여기 거실 공간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에 책상이 있습니다. 미니바. 자, 그리고 침대입니다. 자, 우측에는 스쿰비소이 18 골목이죠. 앞에 커피클럽 레스토랑이 보입니다. 자, 침대 한번 볼까요? 침대는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침대는 킹사이즈 베드이고요. 자, 머리맡에는 간접 조명이 있어서 밝고 화사합니다. 그리고 스탠드 역할하는 벽걸이 등이 두 개가 있죠. 자, 또한 양쪽에는 협탁이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이 있어서 충전하기에 좋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요. TV 뒷면이 보입니다. 이건 조금 보기가 안 좋은데요. 자, 이 TV 침대에 누워서 좀볼수 없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지금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네. 돌릴 수 없는 구조인데요. 네.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자, 침대 쪽에서 이렇게 앞에 보면 이와 같은 소파가 보입니다. 책상 보겠습니다. 책상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세련됐고요. 고급스럽죠? 스탠드가 당연히 있고요. 스테프라든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가 있습니다. 여기 왜 있나 지금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것저것 물건 두기 좋고요. 맥주, 뭐 와인 여기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바를 보겠습니다. 자, 미니바 밑에 보면은 콜라, 사이다, 맥주 잘 갖춰져 있죠. 여기 스낵도 있습니다. 유료입니다. 여기 본 카페 걸러먹는 커피고요. 자, 여기 커피잔, 생수 4병, 커피포트 제공합니다. 자, 이게 차와 커피 세트입니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안쪽에 위스키나 스낵은 유료고요. 자, 와인잔 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도 잘 갖춰져 있고요. 자, 여기 옷장 보겠습니다. 안전금 보고요. 밑에 보면은 런드리백이 있죠. 자, 위에 목걸이가 있고요. 자, 고급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 투컬레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산 다리미, 다림질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요가 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까 봤던 주니어스니까 뭐가 다른가 했더니 저쪽은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욕실이 큽니다. 자, 욕실 입구인데요. 앞에 보면은 샤워 부스가 있고요. 그 안쪽에 욕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왼쪽은 세면대죠. 세면대입니다. 그리고 세면토구죠.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여기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인데 저기 샤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샤워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형 샤워기 있습니다. 아, 여기도 샴푸, 샤워젤 다 있네요. 또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욕조입니다. 고급 욕조죠. 그리고 타월 충분히 제공합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에 이와 같이 변기가 있고요. 변기가 있습니다. 화장, 거울도 준비되어 있고요. 글라스장 제공합니다. 자, 여기 스크미소이 18 골목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커피 클럽이 있습니다. 커피 클럽은 양질의 커피 그리고 식사도 잘 나오죠. 가끔 프로모션하는 거 이용하면 상당히 먹을 만합니다. 식사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숙박하면서 커피 클럽에서 점심 저녁 해결이 가능하고요. 옆에 보면 피키친이라고 있습니다. 피키친 거긴 태국 요리를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식사하기 좋습니다. 자, 이 골목 입구에는 또 세븐일레븐이죠. 세븐일레븐에서 뭐 햄버거, 샌드위치, 맥주, 콜라, 사이다 등을 구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술 판매 금지 시간이 있죠. 그럴 때는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이 골목 안쪽에 가면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미니마트는 술 판매 금지 시간에도 술을 판매합니다. 이유는 바코드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돈 주고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미니마트에서는 술 판매 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맥주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스쿰비소이 18입니다.